안녕하세요. 영어 얘기 보는 해석이다. PT봉 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PT봉 선생 기본 구문독해 심화 4-1강입니다. 2022년 3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합니까? 지금 시작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요. 자, 1번입니다. 1번.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이게 주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면, 이게 동사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특히 앞에 나오는 이 명사가 추상명사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게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는 뭐뭐 할수 있는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죠. 필요성, 예측할, 깊어진다, 이것보다.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이 세미콜론은 여러분 and나 but로 정도 해석합니다. and나 but. 그리고 그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은 어부는 의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2번 갑니다. In England. 전명구죠, 여러분이. In England. 영국에서 all the house. 이게 주어예요. 모든 집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난방을. 그다음에 as가 보이잖아요. as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때 때문에로 가장 많이 쓰이죠. 어쩐다고 as는 때 때문에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 바깥의 온도가 이게 동사네요.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랑 함께 해석을 하는데 지금 비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전명구가 나왔습니다. 자, 바깥 온도는 보통 below는 어디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0도씨 아래이기 때문에가 좋겠죠. 그렇죠? 다시요. 자, 영국에서 모든 집들은 중앙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 온도가 보통 20도씨 이하기 때문에 but 하지만 모든 집들은 이게 have가 생략이 됐어요. no가 있습니다. 이게요. all the houses가 주어고 이게 동사입니다. have 가지고 있습니다. no air conditioning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s는 역시 때문입니다. 자, temperatures 온도가 really 거의 go beyond. beyond는 뭐뭐를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26도를 넘어서 가지 않기 때문에 2-1로 갑니다. 여러분 2-1 같은 경우는 2하고 그 다음에 2-1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원래 문장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영국에서 모든 집들은 have 이게 동사죠.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난방을 이게 as가 접속사고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바크 온도가 20도씨 이하이기 때문이다. usually 보통. 하지만 여러분이 이게 주어요. 아 이게 주어가 아니라 이게 목적어요. 하지만 no air conditioning 뭐가 생략됐다? 이게 지금 생략이 된 거죠. 이렇게. 제가 이 생략된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놓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s 뭐뭐 때문에 온도가 거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번과 2-1을 이런 생략된 표현을 구분해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갑니다. 마찬가지로 3번의 주어는 뭐예요, 여러분? our ability가 이게 주어단 말이야. 우리의 능력, 이런 뜻이야. 그럼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동사가 여기 있네, 이렇게. 그럼 뭐가 나왔어? ability가 추상명사. 추상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 ly로 끝나는 건 어쩐다고? 해석을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뭐예요?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형태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능력. 정확하게 인식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똑같이 이거하고 병렬이 되니까 이렇게 수식을 해야 돼요. 인식할. 그리고, 여러분, 라벨이 아닙니다. 레이블입니다. 영어 발음이 레이블. 이름을 붙이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우리의 능력은. 자, refer to A as B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refer to A as B인데, A를 B로서 언급하다, 부르다인데, 지금 수동 형태가 된 거야. PPP. 종종. 언급이 되어집니다. as, 뭐뭐로 써져. 감정적인,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감정 입자도라고요. 감정 입자도로서 불려집니다. 자, 이 문장에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이렇게, 명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고,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야 된다고.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기억하시고요. 4번입니다. 여러분, ing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ing. ing로 시작을 해서 한 번쯤 못 봐라. 뒤에 콤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콤마가 없죠?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은. 자, 배우는 것은. 자, 레이블 떠나왔죠? 이름을 붙이는 것을 감정에.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배운다라고 해석합니다. 배운다. 뭘, 을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을룰이 필요하면 뒤에 나오는 이 동사를 을룰로 해석하는 거야. 배우는 거 뭘? 이름을 붙이는 걸. 감정에. with 뭣뭣을 가지고요. 좀 더. 여러분, 뉘앙스라고 알죠? 누안스드입니다. 누안스드 vocabulary.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이게 동사예요.
can be absolutely. ally는 어찌냐고? 해석을 모르겠으면 안 해도 된다고. can be. 이렇게 가야 되겠죠. transformative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뜻이네요.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배우면 어찐다고? 변화가 될 수가 있다. 한번 배워봐라. 그럼 넘어갑니다. 자, 데이비드는 이게 주어네요. 이게 동사고요. 데이비드는 설명했습니다. 뭘? 여러분 이렇게 대시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고. 이때 뒤에 나오는 동사에다 뭘 붙여? 이렇게 고를 붙이는 거야. 데이비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가주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이때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은? 왜? 이때 가주어니까.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니즈, 욕구를, 그리고 병렬이잖아.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때 투부정사하고 이때 나오는 투부정사가 해석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는 것은으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뭐뭐 하는 것은 이렇게 끝나야 되겠죠? 얻는 것은 support, 지지를. 관계 대명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어떤 지지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From others, 다른 사람으로부터. 끝났죠? If 만일 뭐뭐 한다면, if we don't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면, 풍부한 감정적인 언어를. 여러분이 5하고 5-1하고 이렇게 했죠. 5-1은 어려운 버전이고 5는 제가 좀 쉽게 바꿔놓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문장의 구조 형태를 한번 봐봅시다. 지금 이게 주어잖아. 이게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신 나왔어. 접속사 됐다면 주어 동사가 항상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삽입구가 낀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어 동사야.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잖아. 그럼 해석을 할 때 뭐예요?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고.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5번 문장과 5-1 문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뭐가 차이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비드는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풍부한 감정적인 어휘를 어렵다고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그리고 얻는 것은 지지를 어떤 지지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 오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도즈가 있잖아요. 여러분 도즈는 여러분 그들로 엄청나게 잘 쓰여요.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요. 엄청나게. 자, 그들은 두 합니다. 이게 동사죠. 머치요. 여러분 이 비교급 앞에 나오는 이 머치는 이브 머치 스틸파 바이파 얼랏. 우리 공부를 아직 안 했죠. 어쨌든 많이 이런 뜻보다는 훨씬 더 잘합니다. 많이 잘한다 이래도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들은 합니다. 훨씬 더 잘. 그 다음에 at ing 하고 여러분 우리 전치사 세 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in ing 뭐뭐 할 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on ing 뭐뭐 하자마자 이따 나오는 이 at ing도 여러분 뭐뭐 할 때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합니다. 훨씬 더 잘. at ing 뭐뭐 할 때 관리할 때 ups and downs 흥망성쇠를 여러분 이 흥망성쇠라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기복을 의미합니다. of는 의죠. ordinary는 보통 그 다음에 existence 생활방식 이야 여러분 모를 것 같은 거 최대한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데 여러분 좋아요 한번 정도는 눌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카톡 카톡 누르지 마. 좋아요. 자, 다시 해석합니다. 카톡 누르지 말라니까. 자, 그들은 더 잘합니다. 관리할 때 흥망성쇠를. 자, ordinary existence. existence는 여러분 생활방식이라는 뜻이 있죠. 보통의 생활방식의 흥망성쇠를 기복을 된 뭐뭐보다 그들보다. 근데 여러분 이 2라고 그 다음에 1-1이 있잖아. 1-1이 원래 문제였다니까. 이거 해석합니다. 자, 관계 대명사가 나왔단 말이야. 도우즈 후 그러면 이때 그들이라고.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동사 찾아라. 이게 동사네. 이렇게. 자, 그 사람들 구별할 수 있는 자, distinguish between 그러면 여러분 A와 B 사이를 구별하다 이런 뜻이야. 다양한 a range of도 여러분 다양한이고 various도 다양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다양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감정을 구별할 수 있는 그들은 do better, 훨씬 더 잘합니다. 이나이 이제 뭔말 때, 관리할 때 흥망선세를 보통의 생활방식의 than, those, 그들보다 이거 끊어야 되겠죠? 여러분 than 앞에서 끊어야 되겠죠? 그들보다 어떤 그들이냐? 관계대명사죠? 보는 모든 것을 black and white, black and white 그러면 양자택일로 이런 뜻이야.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뜻이죠. 이거 아니면 저거다. 우리 이런 사람이 있죠. 아, 인생 뭐 있어? 도 아니면 뭐다? 라고 모든 것에 이쪽 아니면 저쪽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 보다. 2번으로 갑니다. 사실.
그 연구는 research 보여줍니다. 어메? 이거 또 나왔잖아. 주어 동사 그다음에 대시 나왔어. 대시 잘안 써지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때 나오는 동사를 뭐로 고로 해석한다고.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고 이렇게. 자, 연구는 보여줍니다. Th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감정적인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관계가 있다고. be related to 그럼 뭐뭐 관계가 있다고. 좀더큰 감정 regulation이 감정의 규제와 관계가 있다고. 그리고 psychological 심리적인 행복과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이 문장을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하지만 어머 선생님 해석을 했는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긴 문장 중에서 내가 이렇게 긴 문장 중에서 요만큼만 가져왔단 말이야. 당연히 이해가 안될 수가 있겠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이해가 하려고 우리가 독해를 이해하려고 지금 이 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야? 문장의 구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게끔 하는 공부 방식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나왔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포플러스 목적격을 늙은이가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 해석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읽어볼까요? 리우 웬 호크. 리우 낸 호크. 이 사람이 되는 것은 과학자가. 그냥 PP야, PP. 뭐뭐 해진 되어지니. 이때 이게 PP,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이거 PP라고 얘기했죠. 유명한. 그의 셀 리서치, 세포 연구로. 이게 주어죠? 이게 페이죠. 동사죠. 그는, 자, pay attention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close가 있으니까 여러분 존에 기울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존에 집중했습니다. The thing, 그것들에.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 명사가 나란히 쓰이고, 뒤에 명사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이 나니까. 그러니까 동사로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니은으로 해석을 해갖고 때려 붙여야 됩니다. 다시요. 그것에 그가 보았던 그리고 그가 썼던 그의 관찰을. 아, 이러니까 말이 안 되네. 이때 나오는 이 and 뒤에 이때 나오는 이 동사는 요거와 이것이 병렬이 아니라 이때 나오는 이것과 병렬입니다. 그래야지 말이 돼. 다시요. 그는 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한 것에 어떤 것? 그가 보았던 것에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의 관찰들을 observation 그러면 여러분 관찰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어. 뭐뭐 때문에 하고,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어. 그 다음에 since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그 다음, 이게 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여러분, 이 접속사 뒤에 나오는 이래 주어동사, 이거죠. 이거. 이걸 부사절이라고 그래.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그리고 이것을 주절이라고 해. 앞에, 이때 나오는 주절. 이때 나오는 주절이 여러분, 이렇게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인 have plus pp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100% 때문에야, 때문에. 이렇게 이때 나오는 이 동사가 현재 완료면 이때 나오는 since의 뜻은 뭐뭐 이래로. 아니면 이렇게 과거면 100% 뭐뭐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 어떻게 기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적어놓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잘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고용했습니다. An artist, 예술가를. 어떤 예술가야? 여러분, 명사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뭐뭐 할수 있는 지금 우리 이거 엄청나게 많이 전에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는 고용했습니다. 예술가를. 어떤? 그릴 수 있는 그림을. 자, what이 나왔네. what은 기본적으로 해석이 뭐다고? 것으로. what은 기본적이 뭐요? 무엇하고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는 뭐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 콩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이리 와봐, 콩이야.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 인사 콩이야. 인사해봐. 공부 열심히 하세요라고. 저희 집 콩애입니다. 콩이요. 그죠? 어디? 인사. 내려가자. 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하여 우리 집 콩이를 보여줬는데 여기는 바로 PT 봉선생입니다. 자, 다시요. 그는 그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고용했습니다. 예술가를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것이죠. 것. 그가 묘사한 것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는 고용했습니다. 예술가를 그리기 위하여 그림을 그가 묘사했던 것을. 자, 비동사 대 y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비동사 대 y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한 이유다. 비동사 how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한 방법이다. where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한 곳이다. 우리 기초 구문독해나 기본 구문독해에서 배웠었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유이다. 장소가 이게 주어야. 여러분, 이게 동사야. 음에 이 like는 전치사야. 뭐뭐처럼 이렇게. 뭐뭐과 같은 뭐뭐처럼. 그 장소들이 존재한 이유이다. 이게 해석이다니까, 기본. 자, Little Italy나 Chinatown이나 Korea Town과 같은 장소가. 됐나요? 페이지 수는 29페이지고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로는 6페이지입니다. 자, 1번하고 1-1을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보통 get along with 여러분 그러면 뭐뭐와 여러분 잘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잘 지냅니다. 사람들과 관계대명사 나왔네. 자, 이때 비동사 뒤에 like는 뭐뭐과 같으냐? 우리와 같은. 윤으로 끝내야 되겠죠?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딱 봐보세요. 쭉 읽어가지고. 차이점 발견했나요? 아, 이게 들어갔네. 이게 이렇게. 자, 우리는 보통 잘 지냅니다. 그 사람들과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 어떤 사람?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여러분, 동사가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문장이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수식을 하니까. 근데 동사가 몇 개가 나왔어? 주어, 동사 나오고 동사가 두개 나왔단 말이야. 주어가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개 나오면 앞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뭘까요? 1번 퀴즈. 1번 연구. 2번 맹구. 3번 삽입구.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구입니다. 아니, 삽입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은 하나, 아, 이렇게요. 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은 하나입니다라고요. 됐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PING는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about 해석해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어떤 사람? 공유한 우리의 가치를. 그리고 end 뒤에 뭐가 나왔어? 이렇게 또 동사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이 동사 두개다 뭐예요? 이렇게 수식한다고 이렇게. 공유한 우리의 가치를 그리고 본 세계를 in the same way. 여러분, 이 way는 여러분 뒤에 in이 엄청나게 잘 생략돼. 알겠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We do. 또 끊어야 돼. 왜? 명사, 나란히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예요? 니은으로 끝나야 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예요? 니은으로 끝나야 돼. 우리가 하는. 근데 이때 나오는 여러분, 이 둘을 뭐라고 그러면 대동사라고 그래요. 대동사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대동사야. 이때 나오는 두는 뭘 받아? 이 쉐어를 받아. 그리고 이때 나오는 룩엣을 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우리가 보는.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this is 이것은 자, 비동사가 뒤에 나오면 이까지가 끊어야 돼. 이게 한 단어예요, 여러분.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이다. 관계대명사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분사를 모르고 여러분, 영어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미친놈이야, 미친놈이야. 기본적으로 뭐요? 기초구문독해 정도는, 기본구문독해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한 70%에서 한100% 정도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서 이러한 고등학교 지문을 봐야지 이해가 된다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팽만 이렇게 설명해봐도 구문독해나 기초구문독해가 머리에 안 박힌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어쩐다고 여러분? 초나 기본구문독해를 반드시 공부하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PT봉 선생. 이것은 매우 흔한 인간의 경향입니다. 어떤 경향이냐? 이렇게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뿌리 박힌. In 어디어디에 이런 뜻이죠. 방식에. 자, 니은으로 끝나야 돼. 우리의 종이 개발됐던, 우리의 종이 발전했던 그런 방식의 뿌리 박힌 인간의 경향입니다. 자, 그러면 디스는 뭘 가르칠까요? 당연히 이 문장 정도를 가르치겠네요. 자, 너는, 그다음 비동사 플러스 PP 컨디션드가 이런 수동태잖아요. 근데 여러분, 컨디션이 여러분, 줬거나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시키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너는 훈련 받을 것이다. 피하도록. 뭔가를 명사 대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니은으로 끝나야 돼. 익숙하지 않는 또는 foreign이다. 이것도 형용사네요. 여러분 이렇게 낯선 because 뭐뭐 때문에라죠. There is 있다죠. 있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이 어떠한 가능성이냐. 여러분 이 likelihood는 가능성인데 이렇게 추상 명사 뒤에 이렇게 대시 나오면 이걸 동격의 대시예요.
관계대명사가 대시 아니야. 왜냐면 이때 뒤에 문장이 지금 완전하거든. 주어, 동사, 을까지 다 있는 본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그것이 흥미가 있, 을. 너를 죽이는데 흥미가 있,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for many인데, 이게 many가 여러분 이렇게 혼자 쓰면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for many,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여러분, it, 그 다음에 so하고 이렇게 대시 나왔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때 나오는 이 so는 so된 용법이에요.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나오는 it은 앞에 나오는 문장을 받는 대명사가 좋겠네요. 자,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워서, 자, would rather 그러면 뭐뭐하는 게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낫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ask for는 요청하다거든. 요청하지 않는 게더 낫다. something 뭔가를 not at all로 연결이 됩니다. 전혀요. 전혀 뭐뭐하지 않는 게더 낫다. ten 뭐뭐하는 것보다 ask 요청하는 것보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보다 거절을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절을 당하는 것보다 아예 요청을 하지 않는 게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자, come up with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했네요,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수거입니다. come up with 뭐뭐를 생각해 내라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내라. 요청을 또는 어떠한 행동을 관계되면서 또 나왔잖아요. 어떠한 행동이냐? 보통 철회하는 뭐야? resulting 뭐뭐를 철회하는 거절을 철회하는 야기시키는 어떠한 행동이나 요청을 생각해 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절을 당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자꾸 거절을 당해봐라. 그러면 거절을 당해보면 곧 거기에 익숙해질 테니까 이 정도의 문장입니다. 오늘은 4, 5, 6 이렇게 3페이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고기를 잡아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